안녕하세요. 권화철 활잡입니다. 자, 오늘 간단하게 제품을 하나 소개할게요. 출고 전에 급하게 영상 찍습니다. 자, 베어의 제품이에요. 베어 미국산 제품이죠. 미국 베어 아처리의 알래스칸 XT라는 제품입니다. 자, 그냥 딱 봤을 때는 뭐 다른 게 별로 없어요. 그냥 베어에서 꾸준히 나왔던 그 미들급 라인업의 어떤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자세히 보면은 뭔가 다른 점이 많이 보여요. 일단은 처음 캠 시스템 안내를 해드릴게요. 캠은요, 미들급 기종 중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, 화이트텔 맥스 제품인데, 화이트텔 맥스 제품에는 EKU 캠이 들어갔었어요. 그전 세대 제품 중에 최상급 모델에 들어갔던 그 EKU 캠이 들어갔었는데, 이 알래스카는 그 전전 세대 모델에, 하이브리드 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근데 뭐, 세대가 전전 세대라고 해서 이게 전전 세대 모델의 캠은 아니에요. 많이 개선이 돼서 유형이 좀 다르게 나왔죠. 드로우랭스 25인치부터 30인치까지 가변이 되는 타입의 캠이고요. 요크가 달려 있어요. 요크가 달려 있는 거에 대한 호 불호는 확실히 있죠. 불호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불호는 잘 모르겠고 캠 린을 튜닝하기 좀 편한 이런 요크 타입의 활들이 오히려 더, 괜찮지 않나 하는 분들도 있어요. 저도 사실 그런 쪽이고요. 너무 쉽잖아요. 이캠린 잡는 게. 그, 요새 나오는 3 트랙 같은 경우는 뭐, 쉬프팅을 한다거나 이런 좀 복잡한, 과정을 거쳐야 캠 린을 좀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데, 이건 간단하죠. 그냥, 요크만 늘렸다, 폈다 하면은, 캠 린이 잡히는 그런 타입의, 활이죠. 자, 지금 보면은 RTH 패키지예요. RTH라는 거는 뭐냐면 레디 투 헌트, 바로 사냥 나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. 자, 바로 사냥을 나가려면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? 조준기 있어야 되고, 에어로 레스트 있어야 되고, 스테빌라이저는 뭐 그냥 있으나 마나 있으면 좋고, 그리고 핍사이트 반드시 있어야 되죠. 자, 여기다가 퀴버 있어야 됩니다. 자, 퀴버 들어있죠. RTH 패키지이기 때문이죠. 자, 그리고 70파운드 30인치 풀세팅 해놨을 때 335fps가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. 335fps라면은 거의 뭐 최상급의 파워를 지녔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죠. 게다가 이 제품은 미들급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슬라이드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. 케이블 슬라이드 그냥 장착이 돼 있느냐? 그것도 아니에요. 또 가변 스타일이에요. 케이블 로드를 안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뺄 수도 있고 비행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. 약간 센터 라인을 맞춘다라는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들급에는 조금 과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, 저는. 왜냐면은 이거보다 좋은 거 이제 플래그십하고 미들급하고 차이가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머뭇거리게 돼요. 왜냐면 미들급도 다 되니까 이제 게다가 하나 더 레일 시스템. 뭐 INT라고도 부르고 뭐 인터미디에이트 뭐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레일 시스템이 달려서 오른쪽에다가 액세서리들을 이렇게 붙여줬던 과거의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완전 센터 라인에 훨씬 더 붙여서 액세서리들을 장착할 수 있게 나옵니다. 고급진 거예요, 이거는. 이거는 사실 호이트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최상급 기종에밖에 적용을 안 했고 또그 특허가 아마 풀린 것 같아요. 특허가 풀렸으니 이게 우후죽순격으로 올해부터 24년 후반대부터 이렇게 미들급, 하이엔드급 막론하고 레이를 라이저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나오는 활들이 막 출시가 되고 있죠. 그런데 그중에 가장 저렴한 모델이에요. 그렇게 최상급의 셋업을 할수 있는 활 중에 가장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. 해서 INT 버전의 레스트를 달 수도 있고요. 뭐 울트라 레스트 R2 이런 것들 가성비가 아주 괜찮죠. 그런 것도 달수 있고 또 베어에서 자사에서 나온 제품 중에 림 드리븐 타입으로 나오는 프로펠 INT 버전 달수 있죠. 그리고 조준기도 이제 피카틴 타입을 달 수가 있어요. 상당히 고급진 그런 액세서리 구성을 이제는 미들급에서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. 한번 당겨 볼게요. 예, 속도 측정을 위해서 화살을 하나 꺼내봤습니다. 355그레인 맞춰놓은 링크보이 340번 화살이고요.
지금 웨이트는 70파운드에 드로우랭스 29인치 맞춰놨어요. 자, 한번 쏴보겠습니다. 백월은 딱 하이브리드 캠 느낌? 꽤 탄탄해요. 꽤 탄탄하고요. 여기다가 림스탑을 적용하면 엄청 딱딱하겠죠. 자, 써볼게요. 315fps 나오네요. 315fps. 오, 적지 않죠? 꽤 빨라요. 지금 보면은 센터로 못 쏴가지고 조금 속도가 덜 나온 것 같기도 하고. 이쪽 맞으니까 이쪽 보고 쏴야겠다. 어우, 조준기가 확 돌아가 있네. 다시 한번 쏴보겠습니다. 314fps. 315, 314. 언저리 왔다 갔다 해요. 자, 1인치를 늘리고, 핍사이트를 좀 가벼운 놈을 낀다거나 하면은 속도가 제 속도가 딱 나올 것 같아요. 그, 제조사에서 말하는 속도요. 사실 제조사에서 말하는 속도에 미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. 보통 쏴보면 막상 뭐 350fps입니다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풀스펙 맞춰놓고 쏴보면은 그 속도보다 약간 언더로 나오거든요. 왜냐면은 걔들은 디루프도 안 걸고 핍사이트도 안 넣고 완전히 최고로 나올 수 있는 그 속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쏘거든요. 화살 깃도 안 붙인대요. 뭐 일설에 의하면. 그래서 그런 속도 측정 환경에서는 아마도 355fps가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속도 여기 나오죠? 예, 314fps. 자, 꽤 괜찮은 활이에요. 또꽤 괜찮은 활이 나왔어요. 금액대는 이게 아마 600불 정도 할 거예요. 500불? 600불? 이 정도 할 거예요. 그래서 국내 판매가는 지금 93만 원 책정해 놨는데, 글쎄, 환율이 너무 요새 불안정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점점 오르다가, 정말 활값이 막 되게 비싸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, 제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, 적당한 가격에 좋은 활들 많이 썼으면 좋겠거든요. 그런 소리는 다 집어치우고, 어쨌든, 지금, 최상급 맛이 나는 100만 원 이하의 미들급 활을 찾는다. 그러면은, 알래스칸 XT 한번 고려해 보시면, 좋을 것 같습니다.